오늘은 국민기업 관성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1000%의 수익을 기대하듯이 현물 투자를 해서 1000%, 그 다음에 심지어는 2000~3000%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는 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산품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스마트폰이, 자 스마트폰이 100만원이라고 칩시다. 자 물가가 올랐어. 그래서 스마트폰이 200만원 300만원까지 될 수는 있지만 100만원짜리가 3000만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뭐 4년 5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렸다고 그래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뭐 초하이퍼가 되지 않는 이상 아이고 요 광고가 떴네. 자 스마트폰이 막 자라지는 않잖아요, 그죠? 물가가 올라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100만원짜리가 130만원 150만원 200만원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 100만원짜리가 인플레이션이 돼서 150까지는 올라가는 그 시기가 왔을 때 스마트폰이 뭐 막 성장을 해서 사이즈가 커져서 100만원짜리가 2000만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잠재적인 가치가, 주식처럼 잠재적인 자산, 이 자산이 올라갈 수 있는 이 가치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서 선택한 국민기업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이 소나무 농장입니다. 이 조경수 농장이에요. 이거는요,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폭은 기본적으로 따먹는 거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나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수목이 자라고 수령이 좋아지고 목대가 굵어지고 이러면서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경농장을 국민기업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극복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알파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얹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뭐 평상시에 생각을 제 머릿속에는 다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경농장 중에 소나무를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나무들도 가치가 올라가긴 해요.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제가 15년 전 이전입니다. 15년 전 이전에 건축 사업을 할 때 전원주택을 짓고 이제 조경을 하고 할 때 나무를 돈 주고 이렇게 사러 다닐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조경수 중에 소나무가 보통 주택 하나에 아무리 못 들어가도 4개 5개짜리는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면 정말로 잘 사는 큰 재벌집 회장님, 그런 재벌집 회장님들한테 들어가는 게 그때 당시에 1000만원짜리가 지금은 2억, 수령이 조금 안 좋은 건 기본 1억, 아주 작품이 좋은 건 지금 3억이 넘어가요. 소나무 한 그루에.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자, 제가 그 입증 자료를 이 조경업을 하고 평생을 수십 년 동안 해오셨던 사장님 이야기를 제가 근거로 제시를 할게요. 자, 방송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창 건축 사업 할 때요. 네. 그때 10한 5년 전, 그 전에, 네. 그 전에 1000만원짜리가 지금 한 1억 가는 거예요. 그래. 네. 그죠? 맞죠? 땅값 올르듯이. 네, 땅값 올르듯이.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저기 뭐, 저 충청도하고 전북 가가지고 그 1000만원짜리를 세 구름가를 샀거든요. 그때는 좋은 나무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1000만원이면 최고. 좋은 예, 좋은 나무.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냥 다 1억, 2억씩 네.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때 사놨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 뭐, 저 앞에 것도 뭐, 몇 천만 원 달라서 내가 봤는데,
자, 저 조경 사장님이 4,50년 동안 지금 이 조경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입증을 해 주잖아요. 자, 여러분도 이런 사업을 하셔야 돼요. 부가가치가 큰 사업. 자,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해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초기 투자 자금이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더 이상 돈이 배팅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업 투자를 했는데 계속 매달 매일 돈이 투자가 들어가야 돼. 그런 사업은 힘들어요. 자, 돈 투자를 딱 해놓고 계속 후기, 지속적으로 자금 투여가 들어가면서 돈을 버는 사업은요, 돈벌이가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한번 딱 사놓고 그냥 세월만 지나가면 중간중간마다 1년에 한 번씩, 한 번, 두 번씩 이 수령, 나무에 이제 이 머리털 뽑아주는 거죠. 머리 잘라주는 거예요. 요거 1년에 한두 번만 잘라주면 되거든요. 그게 관리비예요. 그러면 세월만 지나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도 나무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점점점점 올라가고, 이런 사업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돈을 가장 빨리 버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국민기업 프로젝트에 선정을 한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에서 이런 소나무 농장을, 조경수 농장을 통으로 매입할 거예요. 매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이 많으신 분은 지금 1,000만 원짜리를 사놓으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가면 소나무 하나가, 지금 1,000만 원짜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0배가 오르면 2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20억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자, 지금 2억, 3억짜리 사는 사람 미쳤다고 사는 줄 아십니까? 그거 옛날에요.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가 지금 나무 모양에 따라서 명품이냐 아니냐, 명품에서도 1품이 있고 2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상품이 있고. 그래서 정상품이 되면 똑같이 1,000만 원짜리인데도 나무가 잘 자라고 곡이 잘 자라주면, 그러면 그게 3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1,000만 원짜리가 지금 3억짜리가 있고, 어떤 종목은 2억짜리가 있고, 어떤 종목은 최하 1억이에요. 최하 1억짜리는요, 그때 당시에 최고 좋은 게 1,000만 원이었거든요. 저는 그걸 생생하게 이 현장에서 업을 띄고, 조경 업은 아니지만 건축 사업을 하면서 제가 눈으로 지난 십몇 년 동안에 봐왔던 겁니다. 그게 지금 세월이 지나서 돈 가치가 떨어져서 상품 가치로 가, 이게 상품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게 1억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더 급격하게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기다리던 게 10년으로 단축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왜? 대한민국에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터지면은요, 이거 국가에서 못 잡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자, 전쟁이 난다라고 해도 물건 사가지고 집에다가 쟁여놓지 않던 사람들이 이 돈의 가치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요, 누가 막습니까,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부가가치가 큰 데다가 투자를 하셔야지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시면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1,000만 원짜리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1,000만 원짜리 투자하세요. 자, 1,000만 원짜리 별거 아닙니다. 요새 1,000만 원짜리가 소나무 한 그루가. 자, 직장 생활 할 줄 직장 생활만 다니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의 능력에 따라서 세상 보는 법이 달라지는 거고 돈 버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이 중간에서 접속을 했는데, 아니 무슨 무슨 나무 한 그루가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밖에 못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2억 3억짜리 5천만 원짜리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40억 50억 되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천만 원을 투자를 하지 말고 100만 원짜리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나무가 성장을 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따따블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배, 20배가 올라가서 100만 원짜리가 1500만 원, 2000만 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현물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고 실물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꼭 하셔야 돼요. 자,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여러분들 얘기만 들어서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관심도 없는 분들. 자, 내가 만약에 100억이 있는 부자는요, 제일 먼저 채권에다가 30%, 자, 부동산에 30%, 주식에 30%, 나머지는 금, 은에 한 20%, 뭐 이렇게 자금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자가 돈 버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하셔야 되고 은행에다가 통장에다가 돈 넣어놓지 말고, 자,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면 손절칠 필요 없어요. 왜? 좋은 종목은 틀림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현물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1억을 주고 샀다가 아파트 값이 7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굳이 이사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굳이 아쉬운 게 없는데 1억 주고 산 게 어느 날 아파트 값이 7천만 원 떨어졌다고 손절치는 병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주식시장에는 와가지고 손절을 칩니까? 내 돈 날아가는 건데, 기다리면 올라갈 텐데. 자, 이 소나무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물 투자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적은 없잖아요. 자, 우리가 돈의 가치가, 이게 나무값이 1000만원짜리인데 700만원으로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라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이 없는 분들, 1000만원,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자, 500만원짜리가요, 몇 년만 지나면 그거 무조건 1500만원 갑니다. 왜? 나무가 폭풍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묘목이 3m, 4m까지 자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나무라는 것은 10년 이상 15년이 넘어가게 되면 급격하게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물자산을 꼭 투자를 하시고, 배팅을 강하게 자금을 갖고 있는 분은 한 그루에 몇백만 원짜리 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자금이 없는 분들, 나는 100만 원밖에 없어, 나는 30만 원밖에 없어, 30만 원 갖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 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언제 1000%를 먹어? 그렇게 하품 쩔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돈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 가서 돈이 나옵니까? 그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통장에다가 넣어놓지 마시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으로도 돈을 벌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면서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서 돈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몇십만 원짜리 나무, 몇십만 원짜리 나무가 똑같이 30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에다가 투자를 하십시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돈 주고 사서 여러분들이 직접 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기업이 운영하는 이 프로젝트에 제가 농장을 통으로 매입을 하면 이렇게 작은 나무, 작은 나무가,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30만원짜리라면 이 30만원짜리에 여러분들을 투자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춰서. 관리는 저희가 전부 다 해드리고, 국민기업이 해드리고, 관리 유지비용, 이거는 물건을 돈 주고 팔 때, 돈으로 환산이 될 때, 그때 가서 일부 제하고 다 여러분들의 수익금으로 귀속이 되게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자, 이 종목이란다. 이 소나무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인데, 운대가 맞아서 제가 싸게 사잖아요, 이걸. 싸게 사서 여러분들한테 분양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하듯이, 주식 추천하듯이. 그래서 이거를 천만 원에 제가 싸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농장을 통으로 샀으니까 이거 낮게 분양을 할 때 이게 만약에 2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농장을 통으로 분양을 해서 만약에 이게 1,500만 원이 가격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돈이 10억, 20억이라는 돈이 배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 금액만 붙이고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수가 좋아서 한 달, 두 달 만에 저는 이거를 시세대로 팔 거거든요. 아, 이거는 2천만 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손님이 와서 이 나무가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이 나무를 2천만 원을 부를 거예요. 일반적인 소비자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만큼. 그래서 2천만 원을 불러서 만약에 2천만 원에 팔리게 되면 500만 원의 차익이 남길 거 아닙니까? 그거 유지비용 빼고 그때 가서 유지비용이 50만 원 들었다라고 하면 45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본 여러분들은 또 이 국민기업에다가 투자를 하시겠죠. 더 많은 물량을 사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벌고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살아있으면서 주주 출자금은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 국민기업의 관성한, 이 국민기업 관성에 투자하는 모든 회원님들이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 이거를 손아귀에 꽉 잡을 수 있게 저희 국민기업 관성이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현장 탐방을 지난주에 했거든요. 탐방했었던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나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나무의 가격을 대충 아웃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 이 나무값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나무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나무가 조선 소나무인데 수령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목대가 약 한 35점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이 35점 목종에 그 다음에 수령이 고기 아주 잘 살았어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수령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잡아서 고정을 시키는 건데 이 정도의 나무면은요, 이 정도의 나무면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매하는 사람마다 나는 싸게 팔고 싶지 않아. 그래서 1,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 부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요 정도 나무면 못 잡아도 아마 3,000 이상 최하 3,000 이상 아마 부를 겁니다. 자, 이런 나무들이 있죠. 이 나무가 지금 한 5m 가까이는 아마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앞에 있는 나무가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요 나무요, 높이가 약 2,500 정도 됩니다. 이 전봇대를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전봇대? 이 전봇대. 2,500이 넘어요. 옆에 수폭이요, 수폭이 한 3m 가까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멀리 있어서 그렇지 이 나무보다는 작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거 아무리 못 받아도요 일반 소매가가 작자 뭐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조금 세게 부르는 사람들은요 1,000만 원 부릅니다. 1,000만 원 불러요. 틀림없어요. 자, 영상 한번 틀면서 영상이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초점이 안 맞아서 흔들리는 부분은 제가 잠시 스톱을 시키면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집에다가 전원주택에다가 이런 나무 하나 심을 정도 능력이면은요. 자, 전원주택 뭐 양평에 가면은 뭐 전원주택 보통 4억, 5억 뭐 이렇게 되죠. 최소한 10억에서 20억대 되는 전원주택에 가야 이런 나무 한두 개 들어갑니다. 너무 몇천만, 한 그루에 몇천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이런 나무 정원에다가 단 한 그루도 못 심어요. 보통 3억, 그 전원주택 한 채에 3억에서 한 6억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절대 저런 소나무 단 한 그루도 못 심습니다. 심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정도를 심는 사람들은요 자산이 최소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되는 사람들만이 나무 한 그루에 4,5천만 원짜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자, 대지가 한 1,000평 이상 뭐 한 500평 정도 이상 되면 벌써 가격대가 집 가격대가 12~13억 뭐 10억에서부터 20억 30억 40억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저런 나무를 너답게 많게는 10개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나무 가격으로만 5억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비싼 금액 아니에요. 자, 몇 억짜리 집어넣는 사람들, 2억, 3억, 나무 한 그루에 2억짜리, 3억짜리 집어넣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누구인가? 재산이 최소한 100억대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무 한 그루 정말로 저렇게 몇천만원짜리 뭐 한 20개, 30개씩 넣고 거기에다가 포인트 목이라고 해서 2억, 3억, 1억짜리를 중간에다가 포인트로 몇 개씩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팔리는 거예요. 자, 이 나무 한번 보실까요? 제가 15년 전이면은요 이런 나무 하나에 좀 싸게 사면 1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이 나무 한 그루 아무리 못 받아도 아마 400만 원 정도는 부를 겁니다. 이 나무가 400만 원 는 아마 부를 거예요. 이게 15년 전에 제가 건축 사업할 때 저는 이런 나무를 제가 분양하는 전원주택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왜? 비싸니까. 그때 당시에 소나무 한 그루에 150만 원이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평짜리 대지에 전원주택 하나 40평 짓고 그러면 정원이 한 60평 나오잖아요. 60평 나오면 대문 입구 쪽에 좌우로, 자, 여기가 만약에 이제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정원이 이만큼 60평 정도 돼요. 40평은 건물이 이만큼 들어갔고, 그러면 여기 대문 옆에 이런 나무 한 두 그루 정도 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현관, 집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정말로 그때 당시에 능력 있는 사람은 가부리 소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휘어지는 거예요.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 현관문이 있으면 입구에다가 이렇게 휘어지는 가부리 소나무 뭐 한 800에서 1,000만 원 이런 거 집어넣죠. 근데요 4억짜리 5억짜리 집에 가면
이런 소나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나무 집어넣냐? 그냥 30만원에서 50만원짜리, 조금 좋으면 요새 한 100여만원짜리 집어넣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 이 나무 한 그루에 400, 500짜리 못 넣어요. 이런 나무가 옛날에는요 10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샀습니다. 15년 이전에. 근데 지금은 이거 400은 아마 줘야 될 겁니다. 자, 방송 계속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나무가 이게 지금 반송인데요. 이 반송입니다. 이 반송이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본 게 4천, 3천에서 4천, 5천짜리를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이것도 몇 천만 원 달라고 할 겁니다. 이 높이가요 한 5m 이상 나옵니다. 최하로. 요 나무는 몇 m인지는 모르겠어요. 요 나무는 뭐 한 5m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4천, 5천짜리는 한 7m 됩니다. 그리고 수고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경거리죠. 직경거리가 보통 3,500 정도. 이거는 3,500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몇천만원. 아무리 못 받아도 아마 3천만원 이상 부를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무를 3천만원짜리로 만들면 돼요. 왜? 반송 요만한 거를 키워서 10년 정도 키워가지고, 15년 정도 예를 들어서 키워서 3천만원짜리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화폐 가치까지, 자,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이번에 올라서 3천만원이 10년 걸릴 게, 예를 들어서 10년 걸릴 게 5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준비한 사람들한테는요 이건 하늘이 주는 기회예요. 이런 인플레이션 큰 돈을 벌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큰 돈을 벌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내 재산이 1억짜리가 1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눈탱이 당할 겁니까? 아니면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10배로 늘리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부자는요 움직이셔야 돼요. 빨리빨리 선택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고 싶은데, 내가 이런 농장에다가 돈 주고 사고 싶은데, 이 농장에 가가지고 저 이거 사놓을 테니까 10년 동안 키워주세요, 5년 동안 키워주세요, 1년 동안 키워주세요, 이 사람들이 팔려고 그러지 그거 키우려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 나무 팔아서 이 자리에다가 또 작은 묘목 집어넣고 키워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작은 소나무 하나 있죠. 이 목대가 얼핏 봐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18점에서 20점 나올 겁니다. 요거 얼마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최하 150에서 200만원 정도 줘야지 삽니다. 이 옆에 있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몇백만원짜리입니다. 자, 이 나무는 제가 지금 자세히 이제 동영상이 갈 텐데, 이거 아무리 못 받아도 아마 1000만원짜리입니다. 자, 이런 그냥 일반 나무들은 얘기하지 않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나무 한번 볼까요? 자, 요 나무가 높이가 아무리 못해도 2m 됩니다. 이 폭도 2m 가까이 나와요. 요 나무 한 그루에 몇백만 원입니다. 이건 몇백만 원짜리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분재로 가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 하나에 요거보다 작은 거죠. 한 높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보통 400, 500, 조금 비싼 건 1000만 원 합니다. 분재목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분재 형식으로 만들면은요, 그만큼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분재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가치는 다섯 배가 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재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3천, 2천씩 불러요. 이렇게 작은 게. 이 시장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돈 버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10만원씩 받습니다. 지금 요게 거의 한 2500 정도, 키 높이가 한 2500이고요. 목대가 한 25전에서 30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소음이 들어가니까 잠시 수돗하고요. 자, 이 나무 한번 보시죠. 이 나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거 몇 천만 원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5천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날짜가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키우시면 몇십억짜리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조경 사장님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5년 이전에 최고 그때 당시에 한 그루 소나무 한 그루 정말로 멋있는 거 최고가가 거의 천만 원이었다. 그게 지금 2억, 3억, 1억이다. 그때 당시에 음마 아파트가 얼마였겠습니까? 지금 음마 아파트 몇십억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음마 아파트가 1억대밖에 안 했습니다. 그게 지금 수십억 된 거 아니에요. 나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음마 아파트 30억 돈 주고 사가지고 투자 못 하잖아요. 그럴 능력도 없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아파트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 아파트 지금 음마 아파트가 30억이라면, 자, 앞으로 5년, 10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60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농장을 통째로 사가지고 사업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이거를 갖다가 30억 원어치를 사서 3천억을 만든 게 더 빠를까요? 3천억까지는 아니어도 30억은 될 거 아닙니까? 300억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개수가 틀린데요. 아파트는 한 채지만 오르는 가격으로 치면 20억 갖고 30억 갖고 이 농장을 통끼로 사서 3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30억이면 100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가 3천만 원짜리가 3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얼마인가. 그러면 투자를 어디 쪽에다가 하겠습니까? 이런 조경업 하시는 분들이요. 1년 매출이요. 아무리 못해도 최하 3억에서 많이 찍는 사람들은 10억씩 찍어요. 매출이. 그러면 나무 그 전에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5천만 원이라면 이 5천만 원을 2천만 원 주고 사다가 낙가마로 사다가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2천만 원 남겼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사다가 앉아가지고 몇천만 원짜리를 세월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가치를 받고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를 사다가 300만 원짜리를 사다가 지금 3천만 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게 업인데 여러분들은 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어디다 심을 데도 없잖아요. 이거 나무 열 그루 갖다 심어놓고 사업하자고 직장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는 그 프로젝트가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금융투자는 당연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쪼가리 돈 갖고 현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때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